해가 떴다. 와, 여러분 해 뜰 때까지 방송하고 있어요. 근데 해가 이제 빨리 뜨죠? 예. 일출 시간이 굉장히 앞당겨졌어요. 아직 6시도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 좀 오랫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8시에서 9시 사이까지 하기로 했으니까요. 쭉 지켜보시죠. 네, 오늘 좀 오래하고 어제 좀 일찍 가가지고 보충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또 우물풍선 뿌려요. 오늘자 보배드림 오토바이사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에이. 야 신호위반하고 가는 오토바이도 잘못이긴 한데, 야 교차로에서 저 속도가 맞냐? 어? 와. 아, 당연히 즉사지. 어, 즉사지, 즉사. 죽었겠지, 즉사겠지, 뭐. 저기 도로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근데 좀 궁금하네. 어디서부터 얼만큼 밟은 거야? 아니 대낮에 저게 될 말이야? 새벽도 아니고? 아니, 신호위반 한 사람이 1차적인 잘못이 맞아. 근데 이제 과속도 저기 좀 빡세 보여. 어디인지 모르겠다. 어디인지 너무 궁금한데 어디서부터 밟았을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했을까? 나 굉장히 궁금한데. 80이 뭐야? 80이 뭐야? 저 공주거리를 봤을 때 한 120 정도로 밟다가 온 것 같은데? 속도 팍 내다가? 나중에 잘못 봐가지고? 뭐 핸드폰 봤을라나? 100은 안 넘을 것 같긴 하다. 근데 좀 브레이크 그냥 쭉 밟고 확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다가 온 것 같은데? 느낌이 약간? 저 도로가 새벽에는 100에서 120 밟고, 그러니까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저 과속 차량들 같은데. 동탄이야? 예. 근데 이거 4년 전인데요. 아, 가입일보다 이거 21일이네. 21일 일주일 전. 일주일 전에? 조금 더 크게 나온 여기 짤이 있네. 줘봐봐. 원글이야 이게? 일주일 전에. 머리도 더 보입니다.
엄마. 그 졸라 밟다가 왔네 보니까 동탄에서. 야, 어우. 할아버지야? 80대 할아버지라는데. 80대 할아버지래. 네. 아무리 그 배달일하고 그 교통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애들이 배달일 시작한다 그래도 이 짓은 안 하지. 감각이 많이 무뎌지고 떨어진 사람일 거라고 나도 생각을 했거든. 아니 아니 그 젊은 사람이. 이 사람이? 네. 80대라니매. 아 그거는 그 다른 글이더라고요. 아 그건 다른 글이고. 네. 그 어린애야?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아저씨 같기도 하고. 어휴. 22살이라고? 허망하다, 허망해. 아, 참. 아니, 애들이 할 거 없어가지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도 그러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도 그러고 할 거 없어갖고 배달 대행 알바한 애들 되게 많거든. 근데 얘네들이 운전을 해봤겠냐고. 거의 그런 경험이 없는 애들이 이제 저 원동기 면허 따고 그 125cc짜리 저 PCX 타고 그러고 배달 알바 시작하고 이런 애들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이해 경험 뭐 그냥 그 교통에 대한 거 자체가 없으니까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그냥 덥고 그러면은 한눈 팔기 쉬워. 덥고 그러면 덥고 지치고 그러 하다 보니까 한참 더울 때 아니야. 저때가 또 더우니까 그냥 핸드폰 콜만 잡고 이렇게 정신 없이 그냥 저렇게 될 때가 있다니까. 좌우 안 살피고 저런 애들이 이제 사고 나면 크게 나지. 죽었다고 봐야지. 차도 빠르긴 한데 저 정도 규모의 사거리면 광각으로 보니까 엄청 넓네. 몇 차선이야? 편도 한 3차선? 3, 4차선 돼 보이는데? 편도 2차선? 어우, 편도 3차선이네. 아유, 이러면 빡세지. 저거는 문제가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너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 저거는. 넘어갑시다. 뭐야 이거 사회실험이야? 잘생긴 남자가 자꾸 쳐다보면 야 아련하게 이렇게 앉아갖고 새하얀 셔츠 입고 그냥 탁 용모단정한 남자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저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무슨 일 있으세요? May I help you? 외국인인 줄 알았구나. 왜 자꾸 쳐다보세요? 하면서 빵 터지는구나. 저희 사실 오늘 계속 바라보는 사회실험 촬영 중이었거든요. 사회실험이라고요? 아 어쩐지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셔가지고 드라마 좋아하셔가지고 계속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계속 갑자기 왔잖아요. 쳐다보시길래 좀 웃겼어요. 인스타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진 좀 찍어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내가 했다면 이미 교도소에 있겠지? 아 진짜 모른다. 안녕 엄마. 안녕
맥라렌보다 난 이게 더 열받아. 나는 맥라렌보다 그 맥라렌 오너의 19살의 그거보다 이게 더 열받네. 이 시선이, 그러니까 여자에게 받는 이 시선이 맥라렌에서 하차할 때 보는 그거랑은 좀 다르다고 봐. 결이 다르지. 순수한 어떤 원초적인 그 본연 자체의 남자의 그 수컷으로서의 매력으로 그 알파의 눈빛으로 여자를 아련하게 쳐다볼 때 그때 나오는 여자의 그 리액션은, 야, 이거 진짜 알파가 아니면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 싸잡아서 우리라고 해서 죄송한데 알파가 지금 내 방송을 보겠니? 어? 그지? 야.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꾸 쳐다본다고 생각해봐. 랄프야. 예? 줌 좀 당겨봐. 저 커튼 좀 살짝 닫고 여기서 빛 너무 새어 나온다. 아, 이제 사회실험 한번 해보자. 자, 채팅창 얼릴게요, 여러분들. 얼렸어, 지금 채팅창 얼렸어, 여러분들. 사회실험 들어갑니다, 아직. 부금 시작되면 딱, 저기 맞춰서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잘 해주실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예. 예. 잠시만, 나 쳐다볼게. 아직 기다려봐. 부금 하나 고르는 중. 아, 잠깐만, 왜 이런 부금이 나와? 사랑이 들어가신다니까, 사랑. 아니, 있어봐. 사랑? 아름다움 또 사랑이 들어가. 아씨, 부금 어딨어, 씨. 부금 폴더를 여세요. 왜 이렇게 빨라요? 아, 그래. 아, 이건 좀 아닌데요. 정말 좀 보세요. 아니야, 딱 좋아. 슬프잖아요. 예? 어때? 채팅창 풀게요. 세상.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가 자꾸 쳐다보는데 딸인 척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와. 무슨 일이야? 저 배불러요,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인신공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욕을 먹으니까 좀 배가 부르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래 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와중에 채팅창에서 솔직히 진짜 귀여워요, 괜찮아요, 남자친구 없었으면 사귀었음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죄송해요. 네, 그건 좀 제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제 관심을 끌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소개시켜 드릴 만한 그런 이슈, 커뮤글이 아직 제 눈에 안 들어왔어요. 와, 이거 재밌겠다. 푸바오가 영화로 만든다고요? 푸바오가 영화로 나온다? 아, 좋다. 아, 푸바오. 정말. 예. 전 좀 약간 후발주자예요. 전 푸바오가 처음에 사람들 막 좋아하고 막 그럴 때, 아니, 뭔 그냥 나와가지고 가부좌로 앉아가 그냥 냅다 죽순이나 때려 쳐먹고 하는데 저게 뭔, 왜 저렇게 열광들 하는 거야? 야, 진짜 어렵다, 어려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알쏭달쏭 모바일 세상 너무나도 힘들구만 쫓아가기. 그랬는데 나중에 푸바오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푸바오를 접했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푸바오가 보면은 그냥 푸멍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그 팬더 멍을 때리게 되더라고. 가만히 그냥 앉아갖고 그냥 계속 짭짭거리면서 그냥 대나무 계속 먹어치우는데 그것도 그냥 귀엽고 그냥 그래. 어, 뭐 멍 때린 그 불멍 보듯이 그런 게 있더라고. 이제 푸바오 성대모사도 제가 했잖아요. 반응은 별로 안 좋았지만. 아주 귀엽습니다. 푸바오. 예. 이 영화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푸바오와 사육사들의 행복한 순간을 담았다. 아, 약간 그거네. 그 우리가 유튜브에서 봤던 그런 것들 제외하고 또 이제 좀 비하인드 필름 같은 느낌으로 어. 네. 어, 안녕 할부지. 크, 안녕 할부지. 아, 또 중국의 수천성의 판다 보전 연구센터 거기로 이제 강철원 사육사랑 푸바오의 어떤 또 그 재회. 야, 이거 기대되는데. 재회하신다는데요? 할부지랑 푸바오랑. 크. 뭐 이건 나도 궁금하다. 여자친구 있었으면 나 여자친구 보러 가자 그랬으면 나 보러 갔을 것 같아. 어. 자, 다음 볼게요. 5억 복권에 당첨된 유튜버. 또? 또야? 맥라렌 당첨됐네. 아, 진짜 나 배 아픈 게 다른 건 배 하나도 안 아프거든. 근데 진짜 인방인 중에서 5억 복권 당첨된 스피또 당첨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스피또 당첨돼 갖고 막 울고 막 그 환호하는 그 영상을 여자 스트리머가 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분 근황 어떻게 돼요? 스피또 당첨 스트리머. 트위치 스트리머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꽃파리 꽃하는 분 그 꽃파리? 20억 원이었어, 이분? 스피또 20억 원짜리야? 예. 네. 20억. 20억이었구나 이분. 당첨 금액이 10억 원. 1,000원짜리 복권 2개 세트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방식이어서 2개 동시에 당첨되는 구조라고 한다. 매일 10억 원 당첨 복권 4매를 발행한다고 한다. 예전에도 생방송 도중 복권이 당첨된 스트리머가 있었다고 한다. 그녀의 이름은 루시아. 복권 100장을 입어서 2,000만 원이 됐지만 현재는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 7월 15일 그녀는 자기의 트위터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한다. 제목은 처음으로 플렉스했다. 히읗히읗 게시글은 농어 먹고 싶어서 시켰노 크크크 이라며 농어회를 시킨 사진을 올렸고 다음 게시글은 이랬다고 한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어? 뭐라고? 뭔데? 이랬다고 한다. 판단. 잠깐만. 온 동네 방네 이상한 사람들 인스타 팔로우고 가족들한테 DM으로 하는 애들도 있는데 할 일 꽤 없는 듯. 내가 워낙 친구가 없어서 지인한테 연락 오는 건 솔직히 10개도 없는데 뉴스 보고 연락 오는 애들도 있다. 10억짜리가 어떻게 두 개 되냐고 주작이 지랄하는데.
내가 억세게 운빨 좋은 줄 아네. 복권에 관해서 모르면서. 운도 행동하는 새끼한테 오는 거지. 아, 아무튼 존나 크크크. 방송 켜서 드립치고 싶은데 다른 여자들이랑 꼬집 사람 사장님들도 알게 되고 이래서 방송 함부로 못할 등 짜증. 욕도 못하고 DC 얘기도 못해요. 그래서 이분 근황이 어떻게 된 거야? 꽃 닉네임 꽃팔이야? 예, 이제 꽃팔이. 스트리머 꽃팔이 근황. 96년생이야? 있다. 근황 있어? 아프리카. 아프리카도 해? 네, 4일 전에 방송하셨네. 근데 크게 저기 화제가 안 되는 것 같네? 여기입니다. 너무 궁금한데? 도파민 지리는 수준이야. 이건 도파민 샤워지. 도파민 뒤지지. 그 막 찌릿찌릿했을 걸.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어떤 그 작용이 있었을 듯. 응? 당연히. 근데 내가 이제 일찍 켜서 화장이나 좀 할까? 어디 나가진 않을 거지 만 근데 근데 다 생기는 편이어서 왜 너네 되게 얼굴 네모 낳고 이상하다고 느낄 때 보톡스 시원한 인부 동선 10개 과학 아니냐고 가족한테 해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럼 내가 빡쳐가지고 톡방을 나갔어. 근데 여행 가면은 땀나니까 바로 제지하려. 인생 즐겁게 살고 계신 듯 하네요. 예. 얼굴도 나오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졸업 꽃다발을 진짜 빨라봐야 6년에 한 번씩 사서. 근데 티셔츠가 목이 좀 늘어났네. 아니 20억 복권이 당첨이 되셨는데 세금 떼고 뭐하고 다 해도 10억 이상이 남는데 13억 13억이긴 됐는데 계속 하시던 일을 계속 하고 계시고. 야, 멋있다. 좀 멋있는 것 같은데? 멋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 방송 접고 뭐 해외여행 다니시든지 뭔가 그렇게 했었을 때 이미 그런 거 다 하고 오셨을 수도 있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나는 솔직히 20억은 인생 은퇴할 만한 자금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람들이 1억도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20-30억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뭐 애매하지 않아? 막 이러는데 10억 20억도 대단한 건데 1억도 없는 사람들이 100억도 아닌 돈은 사실 좀 부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 막 이런 눈높이인데 사실 그냥 인생을 은퇴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라고 한다면 나는 한 30억 40억 정도면 될 것 같은 느낌. 내가 20억 이상 있다 그래도 이분은 내가 쥐고 있는 거 나는 어쨌건 원화를 겁나 채굴하기 위해서 내가 들인 시간과 이렇게 원화를 채굴하면서 내가 나이를 먹고 노쇠했잖아. 근데 이분 나이도 어리시고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복권으로 이제 일확천금을 얻게 되신 거라서
굉장히 좀 열심히 또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또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피또 1등 5억이 당첨된 유튜버 분이에요. 아, 개부럽네, 진짜. 근데 이게 왜 논란인데? 논란이 돼요. 왜 주작을 해? 주작한 것도 아니잖아. 실수령액은 3억 6,830원입니다. 3개월이나 안 찾고 들고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아, 바로 안 찾아가고? 왜지?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행복주택 1차 합격 후. 행복주택이 뭐야? 좀 어려운 사람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행복주택 제도? 행복주택. 어디 보자. 박근혜 정부에 생긴 거고 한국토지주택공사랑 행복주택 홈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주택 보급 사업.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업. 서민들에게 소득 자산 기준이 낮고 이것도 굉장히 꼼꼼한 심사와 저기로 해서 뽑나 보다이. 3개월 전에 받아버렸으면 이제 이거에 심사를 탈락할 테니까 안 받고 있던 거였죠. 야, 편법이네. 그렇죠. 법적으로는 어긋나지 않지만 약간 도의적으로는 좀 뭔가 조금 안타까운 좀 부분이 있네. 근데 이거는 잘못됐다. 왜냐면 법적으로 잘못된 건 없는데 잘못된 게 뭐냐면 복권이 당첨된 시점 자체가 가난하지 않는 거잖아. 그지? 복권이 당첨된 시점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인 거지. 근데 복권이 당첨이 되고 나서 쥐고 있다가 행복주택 신청해놨던 게 됐어. 행복주택으로 이제 입주하는 순간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인데 좀 잘못됐네.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걸 왜 유튜브에 올리냐 이거지. 그렇지. 이걸 왜 유튜브에 올리냐고. 스피또는 출고율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래서 그 회차에 당첨자가 나왔다는 게 발표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안 사겠지. 근데 당첨이 된 걸 알면서도 3개월 동안 숨기고 있었다. 같은 복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헛돈 쓰게 된 거 아니냐? 이 새끼가 장난하다? 뭐지 싶은 거고. 이거는 문제가 안 되지. 이거는 문제가 안 되지.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봐. 근데 이제 왜냐면 다른 복권 사는 사람들까지 왜 배려해가 하냐고. 그 내가 받아갈 수 있는 시간을 기간을 정하는 건 상관없는 거지. 다만 그게 행복주택이랑 관련이 돼 있는 어떤 모종의 이유로 늦게 받아가는 거라면은 조금 영악한 거고. 근데 5억짜리가 실수령액이 3억 6천이 되는 게 존나 웃김. 이것도 웃기다. 그니까 그 일본인가 미국인가 거기에는 복권 당첨되거나 그랬을 때 그 세금 떼가는 거 없다며. 국민들의 꿈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졸라 낭만 있는 국가네. 뉴진스 배그스킨 근황. 일단 단계별로 어떤 아주 이 저 민심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빌드업을 깔아놨죠. 일단 첫 번째로 그 네 번 사고 나서 다섯 번째는 꼭 당첨이 된다. 천장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표기 실수로 인해서 이득을 취했고 그 부당한 것에 대한 환전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상을 해주겠다고.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점입 가경으로 이 어도의 저 민희진 대표가 우리 애들을 갖다가 이 게임에서 이런 식으로 소모한단 말이야. 해가지고 뭐 란제리 의상 입힌 거랑 뭐 수영복 노출도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의상을 기존에 있었던 배그 스킨이랑 같이 이렇게 입힐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성범죄, 성희롱, 성추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배그를 하는 게이머들, 배그 유저들을 상대로 그런 성추행이라는 이제 프레임을 씌우면서 뉴진스 팬들과 배그 유저들과 그리고 제3자들의 어떤 뭔가 이 대환장 파티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논의된 바가 없고 애들이 미성년자인데 이게 맞습니까? 배그 펍지 이거는 논의된 상황이 아니다. 저런 식으로 우리 애들을 갖다 이렇게 할 수 있,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입히면 안 되는 규정되는 금지시키는 몇 가지의 스킨 품목을 정해놓겠습니다. 해가지고 공지를 올리고 그럼 이제 유저들 입장에서 아니 씨발 마동석 때도 손흥민 때도 이정재 때도 캐릭터 그 스타들 얼굴 갖다 쓰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는 왜 뉴진스만 이렇게 되냐. 미성년자잖습니까. 미성년자한테 왜 이런 옷을 입히고 란제를 입히고 그랬습니까. 아니 게임이잖아. 니네는 실제로 2년 전에 뮤직비디오에서 한 뼘 정도 될 것 같은 정도의 이게 그 노출도 높은 의상을 입혀놓고 뮤비를 찍었잖아. 아니, 그거는 아티스트와 협약이 됐고 얘기가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계약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은 미성년자가 배그에서 레토나 타가지고 운전대 잡는 거 그것부터 잘못된 거 아니야? 미성년자가 운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 미성년자가 총을 잡고 미성년자가 이런 게임에 애초에 계약을 했으면 안 되는 문제잖아. 왜 이건 그런 거고 이건 게임에서의 문제고 이거는 현실로 그 문제를 끄집어 가져와가지고 성추행이 뭐니 하는 거냐고. 왜 이 아이템 뉴진스 멤버 한 명 뽑을 때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10몇만원까지 그리고 이 모든 아이템들을 다 가질 수 있을 때 이게 100만원 정도까지 현질한 사람들 이렇게까지 뉴진스랑 콜라보로 인해서 뉴진스를 이제 소비하는 이 팬들을 갖다가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게 이게 대표로서 자질이 맞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따지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습니다. 네. 굉장히 문제가 굉장히 여기서 불거지는 바람에 유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같은 이제 배그 팀인데 이제 모르는 유저지만 쓰러졌어. 총 맞고. 쓰러졌는데 살려야 되는데 여기서 살리지 않고 갔다가 그냥 죽여버렸다. 배그하다 팀원 누워있는데 그냥 죽여버렸다. 하, 씨발, 습관처럼 살려주려고 손댔다가 성추행으로 어도한테 고소당할 뻔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는 거죠.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조치 안내. 일부 유저가 콘텐츠를 부적절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 개소리죠? 크래프톤, 펍지가 어떤 회사입니까? 테라에서 그 엘린인가 그 조그만 그 여자 그 캐릭터 갖다 빤스 팔, 그 빤스 쪼가리 팔고 그 궁둥이 그 억미살 보이는 그 스킨으로 먹고 살던 회사 아니에요? 그죠? 테라에는, 테라에 그 엘린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 저, 테라. 엘린 맞니? 그래. 테라 엘린. 이 스킨 장사 해먹고 살던 이 게임사가 이걸 예상 못했다고요? 이거를요? 예. 블루홀. 구블루홀이죠. 그래서 취지에 맞지 않는 착용 아이템, 적절한 조치 예정, 부적절한 콘텐츠에 적극 대응하겠다. 참, 그쵸? 이거는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소신발언하자면
이거 이 스킨을 사기 위해서 돈을 쓴 나 포함해서 돈 쓴 사람들이 쓰고 싶을까요? 줬다가 뺏는 거잖아. 응? 스킨 하나 뽑으려고 돈 꽤나 들어가니 거기다 이중 가차예요. 예. 1차 가차가 아니라 그냥 하나 상자를 뽑아 그 상자를 돈으로 사가지고 인게임 재화로 해가지고 이제 바로 뽑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다른 상자가 나와야 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기대값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 가차 정말 쓰레기 같은 제도예요. 예. 근데 그 이중 가차로 해가지고 돈 많이 써가지고 캐릭터를 뽑았어. 그래가지고 인게임에서 막 춤추고 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좀 섹시한 의상을 입힐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성추행으로 몰아간다고? 어. 그런 캐릭터의 모습 홀딱 벗고 있고 뭔가 야한 의상을 입혀놓고 그걸 스샷으로 찍고 뭔가 2차적인 어떤 자신의 그런 음탕한 부분을 갖다가 투영시켜가지고 인터넷에다 막 글을 쓰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한 건 그거는 이제 성추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왜 유저들이 기존에 있었던 그런 뭐 할리퀸 의상이라든지 이런 뭐 노출도가 좀 있는 의상을 미성년자 입혔다 그래가지고 그걸 성추행이랑 엮냐 이거죠. 그렇게 따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성년자가 배그 내 게임에서 차 운전하고 이거는 무면 운전 아닙니까? 어떻게 미성년자가 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미니진이 좀 병크를 터뜨렸다라는 겁니다. 예. 손댔으면 무조건 고소행이었음. 펜수를 인정. 병신 사페 새끼 이게 다 엇보지. 잘했다. 만지면 20년 죽이면 3년이다.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짤 역동성 뭔데. 생각도 안 한 콜라보네. 뉴진스럽다. 살려줘서 고마운데 어딜 만지신 거죠. 큰일 날 뻔. 뭔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래서 이제 대안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어저껜가 엊그저껜가 배그에서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인게임 재화로 한 두 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쓰고 계신 스킨 그대로 유지하시고 쓰시고 거기다가 저 캐시를 좀 쓰신 만큼 드릴게요. 그래서 두 배 이벤트로 돌려주기로 했었는데 뭔가 이 문제까지 이제 불거지니까 앞으로 이 의상 뉴진스 입혀도 되나요 안 되나요 어도어한테 뭐 허락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던 의상도 못 입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계약 내용이 다르잖아요. 아니 나는 이 의상 입히고 싶은데 이 의상을 못 입히게 했으니 이거 줬다 뺏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들은 야 펍지 너네 정말 그 뭐냐 공정이 맛 좀 볼래? 예 이렇게 하면은 게임사들이 벌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기 때문에 펍지에서 전부 현금화 환불 해주는 대안 그리고 이제 두 배로 이제 해주는 대안 인게임 제한으로 그런 대안으로 이제 대안 두 배가 아니라 150%예요. 150%? 예. 그 150%는 뭐야? 형이 100만 원 썼으면 에? 그러니까 보상안이 A, B 두 개가 있어요. A안은 현재 그 샀던 스킨을 그대로 유지하되 쓴 것만큼의 돈과 쓴 것만큼의 50%를 더 얹어서 준다. 예. 150% 환불. 또 현금? 아니요. 아, 캐시. 인게임 재화. 인게임 재화. B는 이제 환불인데 B는 환불. 예. 그냥 돈. 지갑 환불도 가능하고 이제 뭐 카드 같은 건 이제 카드 취소로 환불이 가능한데 카드 취소 완전 현금화 아니면 이제 스팀 가능한데 캐시 토스 결제랑 휴대폰 결제는 아직 되는지 안 되는지 미지수라고 합니다. 아 토스랑 휴대폰 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논의 중이라고 하고 내가 그때 네이버페이로 결제해서 그지? 카드로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안에 있는 카드니까 네이버페이 안에 있는 카드니까 나는 현금으로 받을 거예요. 예. 그 담당자가 난 왜 이렇게 미니진 이 어도어가 꼴배기가 싫지? 나는 이번 일로 그냥 뭔가 뉴진스 보면 얘네들이 뭘 잘못했겠냐마는
미니진의 그 뭔가 그 호들갑 호들갑 이렇게 좀 설레발 이것 때문에 일을 다 그르치고 망쳤다고 봐. 엄한 게임 유저들 갖다가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나는 사실 좀 뭔가 거부감 생기더라고. 뉴진스에 대해서도. 그래서 사실은 나는 아예 그냥 환불 100% 받을 생각이고, 다시는 펍지 게임, 이, 앞으로 뭐 람보르기니랑도 뭐 이렇게 콜라보하고 하겠지만, 그냥 게임만 즐기면 즐기고, 이제 다시는 배그에다 현질 안 하려고. 그때 얼마나 재밌게 했어요. 현질할 때. 예, 뽑기 할 때. 걔 쌍욕해가면서 계속 더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 한이랑 다니엘 뽑았는데 아 아닌 것 같아. 아 이제 현질 안 하려고. 아무튼 돌려받았으니까 다행이죠. 사실 내가 랄프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진짜 본격적인 오슈는 사실 여기 있거든요. 요쪽 라인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6시 38분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방송에서 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진짜 사실 본격적인 오슈는 여기서부터인데 요 라인 때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건 좀 다음에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